서산 상옥리 공서에서는 한옥교회 건축 세계 문화유산 등재 모색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있었다.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 교회사 신부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상옥리 공소가 종교계의 가치를 넘어 역사적인 건축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만큼 상옥리 공소는 100여 년의 공동체 신앙의 증거요, 역사적인 가치를 간직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현재 서산 동문동 성당의 모태 성당이 상옥리 공소다. 1908년에 수곡에서 시작해 두 번째로 1917년에는 금학리로, 1920년에는 상옥리로 본당을 이전하고 1937년 서산 동문동 성당이 건립되기까지 중간에 17년간 서산 본당이었다. 예, 상옥리 공소는 서산 성당으로 출발하였는데요. 폴리 신부님, 일대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 결성군, 그리고 팔복면, 그리고 상옥리에 거쳐서 서산 동문동까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옥리 성당은 서산 성당으로서 본래 서산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옥리 공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소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본래 서산 지역의 최초의 어떤 본당 모습을 갖춘 공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 피하던 신자들이 마침내 아예 신자가 살지 않는 상옥리 공소로, 상옥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원래는 가제라고 하는 그 고개 이름이었는데 그 가제로 모여서 처음에는 가제 공소라고 불렀었죠. 서산 상옥리 공소 신자들이 자기네 공소의 본당에 들어서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산에 가보면 성당 건물이 있잖아요. 산옥으로 된 성당 건물. 근데 그때 그 신자들이 자기들이 그 건물을 다 짓고, 그래서 우리 본당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고 신부님들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로 본당이 옮겨지게 된 거죠. 현재 상옥리 공소의 건물은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7월 3일 등록문화재 제338호로 지정되어 있다. 20세기 초 당시 전국적인 성당 건축물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바실리카 양식의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양식 교회 양식이 혼합된 건물로 대한성공회의 대표적인 고건축인 강화성당과 비교가 되기도 한다. 특히 내부에 현존하고 있는 성모상, 제대, 14처 등 많은 성물들과 비품들 대부분이 1921년 당시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들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성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상옥리 성당은 엄밀히 말하면 한양 절충식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인적인 구성을 보면 프랑스 선교사가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선택을 했고, 한국인 목수, 중국인 목수, 일본인 목수가 순차적으로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상옥리 공소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모상이 맨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무슨 그 다 뭐 우리가 뭐 성모님에 대한 뭐 지나친 공경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옛날 그 전통 양식에서, 가톨릭 전통 양식에서 그 본당의 주보 성인을 가장 가운데에 놓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듯 건축사적 역사가 깊은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상옥리 본당은 서산, 태안, 홍성 지역의 종교, 문화, 교육, 정신을 이끌고 나간다. 상옥리 본당에서의 청년의 활동은 1923년 서산 천주교 청년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신앙 활동과 포교 활동을 하였으며, 상옥리 공소 자체에서 등사기로 직접 제작한 천주교 유리는 차후 1939년에는 동문동 본당에서 전국에 무료 배포하기에 이른다. 또한 주변 지역에는 없었던 농봉비 타가소의 운영은 이 지역의 사회 복지 활동에
상옥리 본당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탄 때, 예수 부활 때, 예수님 부활 때, 또는 부모 성전 때 여기로 모여서 전부 큰 촌례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앉은 이 자리가 남자 좌석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여자 자리여서 꼭 남자는 남자 좌석, 여자는 여자 좌석에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무릎 꿇고서 미사를 보았습니다. 본당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모여갖고 떡에서 막 이제 다 나눠서 먹고 여기 성당에서 공서에서 먹고 그렇고 이제 공연을 했어요. 연극도 오고 노래자랑도 오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큰애가 45살인데 걔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사제관은 이제 현재는 지금 사제관, 옛날에 공소 저 신부 때 방을 이제 부두를 놨거든요. 부두를 놓고 나무에다 떼고 그래서 신부님하고 기구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하던 이 방 또 밑에 숨바꼭질 한다고. 여기 얼마나 들어다니는지 몰라.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멀리 가가지고 기도도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 막 4km, 5km 가가지고 한두 시간 가다가 가셔가지고서 기도도 좀 이렇게 좀 병문안 가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갔다 오시면 참 땀으로 명가 아프고 이제 땀이 참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는데 벌써 이제 이분들이 벌써 80, 90 됐어요. 나왔죠. 연세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지요. 상옥리 본당은 큰 일을 이루어낸다. 1935년 병인박해 순교자 묘의 조성이 그것이다. 바로 신부와 상옥리 본당 신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백시 문중의 땅과 임시 집안의 땅이 헌납되자 해미 지역에서 순교하신 순교자분들을 위한 묘역이 조성되었다. 이런 순교자 현양 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그 결실로 1955년 상옥리 순교자 묘역 조성 20주년에는 순교탑 건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 순교자 현양 운동의 자랑으로 여겨왔던 상옥리 순교자 묘역은 1995년 묘역 조성 60년 만에 해미 성지로 이장하게 된다.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가 조선시대에만 순교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순교자들이 있었다. 6.25 전쟁과 남북 분단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상의 이유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시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옥리에 관련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상옥리 순교자 묘역에 가서 보시면 제일 상단에다가 조선시대의 순교자들을 놓았죠. 근데 그 밑에 가보시면 백낙선 요한 회장님이라는 분이 묘가 있습니다. 그 백낙선 요한의 회장님의 아들이 백남창 아가비도 신부님인데 이 두 분이 6.25 전쟁 중에 이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미사 시작을 알리는 종탑의 소리가 상옥리에 울리면 하나 둘 성당에 모인다. 1923년에서 24년경 멜리장 신부의 어머니 세사리 여사가 기증한 종이 있던 자리에 무너졌던 종탑을 다시 복원하고 종탑을 다시 세웠다. 다시 세운 종처럼 상옥리 공소는 다시 빛을 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신자분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해서 내교 마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하면은 여기 공사를 해서 제가 많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사제관, 침실이 있는데 여기를 좀 잘 좀 가꾸어가지고 이제 글쎄요 신부님 이제 몇 년 지금은 괜찮지만 5년 후에는 신부님이 좀 오셔가지고서 하루에 한 번씩 상옥리 공소가 우리 지역의 서산 지역의 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교 교우분들께서 매 미사 때마다 30-40분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어르신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 서산 지역 안에서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보석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홍리 공소를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 시역의 신앙을 우리 삶에서 또 깊숙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상홍리 공소는 공소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